중국 화웨이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웨이가 최고 사양 모델에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을 넣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화웨이 최상위 프리미엄 폰의 OLED 패널은 중국 업체가 독식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화웨이의 P20과 메이트 20에 OLED 패널을 공급했지만 최상위 모델인 프로 시리즈 패널은 중국 BOE의 차지였습니다. 오는 10월 출시될 메이트 30 프로에도 당초 BOE 패널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지만 물량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로 대체됐습니다. 일각에선 메이트 20 출시 당시 일부 제품의 화면에서 초록색 빛이 새어나온 문제로 패널 공급사였던 BOE가 품질 논란을 겪었던 것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화웨이가 삼성과 밀착을 시도하는 것과 달리 미국의 애플은 아이폰 출시 이후 줄곧 부품 공급사로 관계를 쌓아온 삼성에서 눈을 돌려 중국으로 시야를 확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니온 게이자의 신문과 미국 CNBC는 애플이 2020년형 아이폰에 BOE의 OLED 패널을 탑재하기 위한 마지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애플의 이런 변화는 스마트폰용 OLED 시장의 90%가량을 차지한 삼성 디스플레이의 독점적 지위를 흔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애플은 OLED 패널을 채택하기 전까지 하나의 부품을 서너 개 이상의 업체에 맡기고 경쟁을 부추겨 납품가를 낮추는 멀티벤더 전략을 폈습니다. 다음 달 공개할 아이폰 11에 들어갈 OLED 패널도 일부를 LG 디스플레이에서 공급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IHS 마켓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폰용 중소형 OLED 패널 시장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은 지난해 1분기 95.7%에서 올해 1분기 88%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중국 BOE의 시장 점유율은 올해 1분기 5.4%까지 올랐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화웨이의 러브콜과 애플의 변심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시장 입지가 워낙 크다 보니 나타나는 사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